네, 오늘은 소형 북세푸들 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하베스 P3ES, ESR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종을 먼저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해당 리뷰를 좀 보지 않으시는 걸좀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쓰고 계신 분들 기분 나쁘게 드리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베스 P3ES나 ESR 제품 같은 경우는 소형 북세푸들 중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200만 원, 250만 원 신품일 때 300만 원까지 XD 모델 같은 경우는 가는 그런 약간 높은 가격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문 사용자들이나 한 5년 차, 10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스피커예요. 반대로 오디오 웬만한 스피커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런 보편적인 제품들에서 얻어지는 그런 소리보다는 조금 더 개성적인 소리를 추구하시는 분들, 좀 앰프가 좋은 걸 쓰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거나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스피커예요. 이쁘고 디자인이 전형적인 박스 디자인이면서 그릴 들어가는 것 하나도 그릴 핀이 들어가는 소켓으로 안 만들고 그릴이 자체가 딱 끼어지는 타입으로 만들었고, 들어보면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트워크도 상당히 물량이 많이 들어간 편이고, 그래서 묵직하고 이쁘고 잘 만들었고 하베스라는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조금 이왕 사는 거 괜찮은 걸 사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일단 고역 쪽에서 맑고 저게 시어스 특주 유닛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알루미늄 계열이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상당히 맑고 개방적이고 해상력이 좋은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데, 맑고 해상력이 비교적 다른 연극제들보다 좋은 면은 있어요. 근데 롤오프를 좀 걸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딥이 좀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청감상으로는 약간은 맑은 듯 답답한, 또쭉 뻗을 듯 머무는 그런 약간 묘한 지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안 좋게 들릴 것이고, 누구는 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요. 저역 같은 경우는 뭐 5인치도 채 되어 보이지 않은 작은 유닛이고, 또 밀폐형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역은 그래도 둥둥 붕붕 붕붕 하는 정도의 저역을 잘 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소형이에요. 굉장히 북세푸드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계열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좀 단순한 저역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책상 같은 데 놓으면 그래도 제법 좀 양감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고정렛 스탠드에다가 뒷벽하고 거리를 두게 되면 굉장히 썰렁한 또 저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라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러한 특징들을 어느 정도 캐치를 했고, ES뿐만 아니라 ESR도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스피커라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써본 결과는 쓰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고, 저 또한 쓰면서 매칭을 뭐 AV앰프 쿼드 33303, 그리고 헤이브룩 P3 C3 프리파워 조합, 그리고 알케미스트 포제티 인티에프 요 정도까지를 걸어줬을 때, 사이러스 요 정도 물려줬을 때 사실 그렇게 인상 깊은 부분이 사실 없어요. 없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뭐 권장되는 매칭이라고 할수 있는 뭐 네임이라든가 뭐 특정한 뭐어뭐저 브랜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류의 제품 앰프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좀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여섯 개 정도 되는 인티 앰프에서 쉽게 울어주지 않는 스피커를 입문하시는 분들, 또 어느 정도 아직 5년 차 미만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앞으로 조금 소리가 좀 나와주고 좀 개방감 있고 저역이 조금 더 쉽게 좀더 튼실하게 나와주는 류의 스피커를 선호하실 경향이 좀더 크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브랜드의 위상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만듦새, 디자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전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때문에 스피커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요 시스템만 해도 신품일 경우에는 못해도 500에서 토탈 앰프까지 600 정도까지 써야 되는데, 그 정도 비용을 쓰고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쓰시던 사운드바나 액티브 스피커보다 좋은 소리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추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앰프 좋은 것들 가지고 계시고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이끌어내서 들을 수 있는 분에게까지 비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그 둘을 조금 따로 놓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제가 이제 앞으로의 리뷰에다가는 조금 저만의 저희 오디오만의 레벨 등급을 좀 부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정말 최악의 경우 F, 그 다음에 D나 뭐 E는 없고 A, B, C 그리고 S 최고일 경우에 S까지 제가 등급을 한번 매겨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베스 P3 ES, ESR에 대한 저의 등급은 C입니다. 어찌됐든 C라고 했지만 좀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 점이 이걸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A 이상으로도 만드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저는 거기까지 하고 싶은 노력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소형 북세프에서 굳이 이 제품 나름대로 나는 잘 들었는데 네가 말하는 더 좋은 제품들은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에 바로 이어서 프로악 뭐50 시그니처 뭐 1SC 그리고 스펜더 SA1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도 앞으로 꾸준히 올릴 거고 이미 올려놓은 이제 추천 스피커들은 A에서 S 등급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보다 더 대중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외하고 말이죠. 디자인 면에서의 하베스 제가 지금 P3 ESR을 나쁘게 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동급에선 가장 이쁜 게 맞아요. 그것을 인정하지만 저로서는 어쨌든 소리의 가장 큰 비중, 가격과 소리라는 부분을 가장 최우선 시켜놓고 보는 저희만의 기준에서는 추천하는 편의 스피커는 아니다, 아니다. 사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걸 가감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어서 다른 동일한 상황에서 레코딩을 프로악 태블릿 50 시그니처도 했고요. 뭐 다른 스피커들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올릴 거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